저는 지금 서울중앙예술학교에서 담임교수로 재직 중인 영지입니다. 네. 이제 편하게 노래합시다. 구원받으세요. 약간 그렇죠? 그렇죠. 내가 자꾸 왜 박수를 치라 그러냐면, 자 봐요, 우리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죠. 언제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와서 노래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거기서 박수를 많이 쳐놓으면 그걸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거고, 거기서 지금 팔짱 끼고 째려보고 있으면 나중에 본인이 여기 나왔을 때 똑같이 당할 거야. 알겠어? 입시곡을 처음에 팝송을 불러. 만약에 아까 같은 노래, 근데 아까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가요를 이렇게 불렀을 때, 그러니까 요새 친구들이 감성을 전달하는 거를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. 톤에만 집중하더라고. 비음은 그런 거예요. 자 보면 코를 잡으면 그대야 그대야 코에맥을 나죠. 그대야 난 오늘도 코에맥을 나죠. 비성은 그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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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야. 자 이게 비성. 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막 말 편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용서를 해주세요. 왜냐면 학생들하고 오늘 한 시간만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리다 보면 이 자리에서 다가갈 만큼 다가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편하게 한 게 있으니까 너그러이 봐주세요. 그리고 저는 가수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